내가 싫어서 하는 게 아닌 거야. 내가 좋아서 했는데 힘들다고 하면 그건 뭐냐고. 내가 좋아서 했는데 힘들면 안 되잖아. 내가 좋아서 하는데 힘들면 참아야지.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맞잖아. 그런 거요. 이게 또 체질이 있어야 돼. 상담도. 그 끝은 이제 나를 보는 거야. 나를 보는 거야. 여러분들 이제 이런 공부하게 되면 이제 불교 공부도 해야 돼. 불교 수업 해주시면 안 될까? 돈도 많이 받으시고. 아니 거. 아니 내 강의 속에 다 불교 수업이 들어가 있는 거지. 좀 더 집중적으로 수업 끝나고 타로 수업 안 하니까 나는 그 불교 수업 해주셨으면 좋겠어. 불교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불교 시스템이랑 얘기 많이 했는데 여기 지금 안 나오는 사람도 아니 내가 지금 하잖아. 하고 있다고. 수업이 뭐 꼭 똥 뭐 뭔가 하나를 집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내가 하는 거니까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해.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야. 내가 뭐 상담을 잘하고 뭐라고 이런 거는 내가 상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상담 잘한다 이거야. 잘하는 거야? 아니지, 남들이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남들이 인정해. 객관적으로, 그거는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남들이, 아, 저 사람 저 상담 잘한다라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남들은 그 사람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야. 그게 정확한 거야.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건 정확한 게 아니야. 그러면 내가 선해지고, 좋아지고, 뭐 어쨌든 업그레이드 되지고 나라는 자체의 상품이 좋아지면 사람들이 싫어할까? 당연히 좋아하겠죠. 물론 이제 그걸 알아보지도 못하는 또 있긴 하지만 그런 건 차지하고 그냥 평균적으로 아니 내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싫어할까? 핵심이 거기에 있다고. 그러면 이거 공부해가지고 사람도 상담해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내가 좋아져야 될 거 아니야. 그거에 꽂혀야 되는 거지. 내가 좋아지려고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비밀을 알려고 겁나게 노력하는 거야. 그럼 그 말이 되냐고. 그게 말이 되긴 하지. 근데 그런 인간한테 상담하고 싶나? 그치? 내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테스 형 얘기가 맞는 거야. 네? 내가 좋아져야지. 그러면 내가 좋아지려면 뭐 맨날 공부한다고 내가 좋아지나? 뭔가 진짜로 내가 좋아져야 될 거 아니야. 세상 사는 거 아직 자기도 모르면서 세상 막 불안불안하게 살아가지고 이건 궁금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이제 결국 공부했는데 내가 지금 불안한 사람인 거야. 그 불안한 사람한테 상대방이 그 인생 물으러 오면 그 불안한 사람이 얼마만큼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겠냐고. 자기도 불안해 죽겠는데 왜 뭔 놈이 상담이 되겠냐고. 자기를 안정시켜야지. 자기를.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안정시키는 거. 우리 인간이 살면서 자기를 안정화시킨다는 거는 곧 내 안에 진짜 나를 고요하게 만들고 안정화시키는 참 나의 그거에 근접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거에 근접하는 행위가 뭐냐 이거야, 여러분. 응? 그거에 근접하는 행위가 뭐냐 하면 기도야. 기도하면 정말 좋은 건데 그 기도라는 단어 속에 꼭 이게 교주 뭐 사입이 뭐 기도하면 잘못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백 중에 하나 둘의 어떤 문제인데 80, 90의 문제가 아니거든. 근데 그 10의 문제 때문에 그 80, 90에 해당되는
진짜 중요한 거를 내가 못하는 거지. 기도라는 게 그 진리를 향하는 거고, 그걸 계속하면 내가 든든해지는 거거든. 뭔가 믿는 구석이 생기는 거야. 강심장이 된다고 맨날 불안에 떨면서, 그 불안에 떨면 그 믿음이 모자란 거거든. 의심이 많은 사람, 불신이 많은 사람, 그 인생 다 산 거야, 그런 사람들. 다 산 건 아니지. 그러니까 도 닦아야지, 그런 사람들일수록. 그렇지. 자기가 그런 훈련을 해야지. 예. 그런 훈련이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근데 그게 점점 내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게 뭐냐면, 배워서 조금 느끼고, 조금 느끼고, 조금 느끼고, 조금 이게 쌓이면 그게 점점 긍정적으로 가까워지는 거야. 착각하는 거하고, 착각하진 않지. 그리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지. 아, 쟤는 저렇다 이거야. 저렇다 했는데 한 번 보고 또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하니까 아, 쟤는 저런 사람. 이거 받아들이는 거거든. 이해한 거거든. 근데 이해가 안 될 때 처음 몇 번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 근데 계속 봐봐. 그러려니 하지. 그걸 하루아침에 깨달을 수는 없는 거지. 삶이라는 게 그래요.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꾸준히 뭔가를 하면 그것에 대한 면역력이 자기도 모르게 발생을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거지. 그 면역력을 하려고 하지 않고 요거면 요건 싫은 거 딱 요로 피하고 또 요로 갔다가 또 가면 또 요로 피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거든. 아주 잘 자기 딴에는 아주 칼같이 사는 거지. 불쌍한지 안 해? 그런 사람들. 그렇게 되면 계속 면역력이 떨어져. 계속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계속 내가 살아갈 공간이 좁아지고, 내가 먹을 음식이 많지 않아지고, 뭐 이런 거야. 내가 내 스스로를 완전히 이제 좁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어디 갈 데가 없어, 나중에.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 이런 생각이 내가 따라오는 거라고. 사람들이 요건 안 좋다고 하니까 안 좋은 거고, 좋다고 하니까 좋은 거고. 그 사람들이 정한 거지. 그게 맞는 건 아니거든. 내가 좋은 게 다른 사람은 싫을 수도 있고, 내가 싫은 게 다른 사람은 또 좋을 수도 있는 거라는 사실을 몰라. 그 자체를 모르는.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요건 싫은 거, 요건 나쁜 거, 이런. 객관화가 안 되는 거지. 그 음양 앞뒤를 다 보질 못하는 거야. 앞만 보고 사는 거야. 뒷만 보고 사는 거고. 항상 어떤 현상은 앞뒤가 다 있는 거거든. 예? 앞모습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거거든, 항상. 그걸 다 보고 사는 사람은 중을, 그것에 치우치질 않을 건데, 그거 한 명만 보고 사는 거야. 아, 그 무서운 거 아니야? 정말 불안한 거지.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사는 거야?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수도 없이 많은 거야. 이런 얘기하는 나는 뭐 안 그런가? 근데 계속 하는 거야. 그런 게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 헬스 하면서 막 힘들게 하는 건 그건 힘든 거야, 안 힘든 거야? 아니, 힘들지 않을 거면 산에 왜 올라가? 그렇잖아, 그 등산 시간 써가면. 아니, 그 히말라야 산맥 그거 왜 올라가, 사람들? 그래 죽자 살자, 죽을 수도 있는 거를 왜 그렇게 올라가? 운동도 마찬가지잖아, 운동도. 그게 힘든 경험은 재산이에요. 여러분, 힘든 거는 정말 재산이야. 그게 면역력이 되는 거지. 막 힘들어 봐봐.
힘든 걸 두려워하지 마라. 그럴 거 아니야. 마치 저 요즘 또 예? 엄마들이 자식이 예전 같지가 않잖아. 그죠? 자식이 군대 보낸다 하면 오만 그죠? 오만 걱정하는 거 아니야. 군대 어떻게 좀 좋은데 보내라고 하고 다시 자식 베리는 거예요. 왜 그런 거에 목숨 거냐고. 갈 때 되면 가서 오히려 자식 가가지고 그 면역력 키우고 나오는 건데.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너무 거시기하면 막 우리 자식 아유 어떻게 하면 저 거시기 병사 해가지고 군대 안 보내려고 하고 그 고위층들이 그런 걸 많이 하잖아. 견딜 건 견뎌야 되는 거잖아. 우리 계절도 그렇지 않아요? 네? 겨울 오면 이거 견뎌내야 될 거 아니야 어떻든. 그럼 아이고 춥다 이거 춥다 막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 꽉꽉 해가지고 운동도 안 하고 막 하면 그거 좋냐고. 추울수록에 뭐 일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지금 이런 얘기 하냐면 지금 무토 강의 때문에 그래. 무토 병관이 왔잖아. 병관이 왔는데 진토를 달고 왔어. 이거 뭐요? 이거 그냥 한마디로 진토는 젊은 거잖아. 젊을 때 고생이잖아. 젊을 때 고생하는 거잖아. 젊은 고생이 왔잖아. 젊은 고생. 젊은 고생이 뭐예요? 군대 아닌가? 그 내내 무토일관들 군대 가는 분이야. 이런 얘기 딱 하는 순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들이 다 틀리겠죠. 예? 무토일관이 막 식상이 있으면 아 까짓까 한번 뭐 버텨보지 뭐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야. 관인이 있으면 아 그래요 나가 인생 살면서 저 정도는 한번 경험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예. 근데 이제 재성 있는 인간들은 이제 무리수를 두는 거단 말이야. 무리수를. 그런 사람들 있잖아. 히말라야 가가지고 내가 성공할 것이다. 재생, 예? 제 관을 다 얻을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욕심 부리면 어떻게 돼? 홀라당 사고 나는 거예요. 예. 그런 거고. 이 무토가, 자, 갑목은 평관입니다. 자, 평관은 누누이 얘기했잖아. 평관이라는 게 뭐야? 어려웁니다. 어려움. 난관이라고 그러잖아. 난관. 그러니까 마치 어떤 환경이야? 일반적인 환경이 아니라 군대 환경 같은 거겠지. 그쵸? 좀 눈치를 봐야 되겠죠? 분위기가 그런 거잖아. 근데 이거를 오행으로 보면 무토가 갑목을 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저 갑목은 나를 개발하려고 하는 대상인 거야. 만약에 큰 산이다. 갑목이 딱 갔다는 거는 거기에 나무를 심겠다는 거 아니야. 그건 뭔가 개발을 황무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건 나의 영역권에 누군가가 강제로 들어온 거잖아. 가만히 놔두면 될 걸. 진토 가진 인간이 들어온 거지. 젊은 놈이 들어온 거지. 관대니까. 예. 그런 것도 되고, 이거를 또 이렇게 보면 이게 뭐냐면, 관대니까 이 개발도상국이잖아. 개발도상국. 그죠? 맞지 않아요? 진? 개발도상국이잖아. 이제 사 하면 이제 선진국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개발도상국. 청소년기, 그 진이라는 건 상당히 변화가 심한 지역이잖아요. 출근 시간 같은 거라고 했잖아. 청소년의 과도기 같은 시기라고 했잖아요. 뭔가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거잖아. 그게 국가로 치면 개발도상국 아니야. 그럼 옛날에 어땠냐 이거. 옛날에 박동 때 어땠어요? 새마을 운동 오고 막 했잖아. 새 아침이 밝았네 해가지고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
공짜로 막 봉사하고 막 했잖아. 밖에 나가가지고. 저 감목이 그런 마이크 방송이요. 나오세요! 해가지고, 우리, 아씨, 가만히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예? 국가를 위해서, 명분. 이거 완장찬 청년, 그냥 귀찮아지는 거야. 실소득은 없이, 실익은 없는데, 누구를 위해서 봉사를 해라, 이런 거 아니야. 회사를 위해서 봉사를 해라, 이런 것도 되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해라, 이런 것도 되고. 그죠? 근데 제대한 인간이 저 민방위 예비군 훈련 받으러 오라 한 거 아니야. 그런 분위기라고 내년에, 모토가. 근데 그게 저 갑진 입장에서는 자기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목국토로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하는 서로 뭔가 좋아지려고 하는 그런 방송인 거잖아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됐어, 옛날에? 새마을운동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만큼 살았잖아. 한강의 기적을 이뤘잖아. 그죠? 그러면 무토는 내년 운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런 거야. 옛날, 예? 70년대, 80년대, 예? 죽겨 힘살기로 버티면서 문명 이뤄낸 거잖아. 예. 그 무토가 진짜 갑진을 딱 봤다 하면, 그니까, 우리 인간으로 치면 청소년기에 그죠? 고생 이빠이 해봐야 나중에 저 멘탈도 강해지고 면역력도 강해. 그 군대 갔다 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라 내년에. 그냥 막연하게 평가 놓으면 와 죽었다 내년에. 이러지 말고 멘붕이 딱 오는 스타일이 무토 일간에 뭐 장생이 있거나, 무토 장생이 뭐야? 인목이잖아. 편관이잖아. 그러면서 무식상 뭐 이러면 이제 도는 거지. 어떻게 버틸까? 이런 거야. 네? 지나고 나면, 우리 남자들 그렇잖아요. 저, 뭐 술 한잔 먹으면은, 너 어디 나왔냐? 아, 해병대 나왔고, 뭐, 너 어디, 나 어디 뭐 나왔냐? 자기 과거의 거시기가 되는 거 아니야? 네? 그 당시에는 고생이 되더라도, 인간 되는 거야, 인간 되는 거. 그죠? 그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잖아요. 제목 그렇게 해야겠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내년 무토 일간의 제목이야. 고생을 돈 내고 하잖아요. 돈 내고 고생도 하잖아. 멘탈 키우기 위해서. 헬스장 돈 안 내나? 돈 내고 자기 키우는 거 아니야. 그런 운이다.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개발을 위해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나의 멘탈이라든지 나의 체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비겁인 패턴이니까 어떤 이기적인 생각보다는 공공적인 생각이라든지 남을 위하는 생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키우는 운이겠죠. 근데 자꾸 저게 귀찮은 거야. 즉 평관이라는 거니. 평관은 강제적인 이 의무잖아요. 강제적인 의무. 그게 마치 군대 같은 거야. 안 할 수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힘든 거야. 요즘 겨울이니까 새벽에 나 맨날 이거 새벽 예배를 올라가니까 힘들어. 추우니까. 근데 해야 되잖아. 뭐 그런 거지. 근데 이제 하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이제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그냥 해. 그게 뭐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그냥 해, 그냥. 그러니까 그 그냥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왜 헬스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한 3개월 꾸준히 하잖아. 그럼 그냥 하게 되잖아. 그 3개월 전까지 꾸준히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습이 돼야 된다, 습이. 습. 이걸 개라고 하는데, 이거 중물이 들어야 된다. 중물. 예? 절에서는 중들이 이 습을 들여야 중물이 들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한다. 그런 뜻이거든. 그러면 이제 튼튼해지는 거지. 단단해지는 거고. 근데 이제 무토는
단단해지기 위해서 일부러 고생을 해도 모자라지 않는다. 그런 마인드로 살아야 된다. 옛날에는 내가 그 연애할 때도 이제 그런 생각도 있었어. 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연애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 그런 거예요. 그래야 면역력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야 면역력이 생기는 거야. 진짜예요. 뭐가? 원 없이 해봤어, 나는. 원 없이 해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그래야 내려놓는다니까. 그래야. 별거 없어. 그게 뭐 연애만 또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무토가 내년에 연애운이 그런 연애운인 거야. 멋진 거지. 주인공의 사랑이잖아. 그냥 평범한 연애가 아니잖아. 그런 거예요. 또 진토가 비견이 들어와 봐. 일지하고 또 얼레리벌레 합하면 이제 골치 아픈 거야, 그거에. 응. 골치 아픈 건 아니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40대가 한 뭐 여자를 만약에 사귄다 해가지고 뭐 이제 헤어지는 거하고 20대가 만나서 헤어지는 거하고는 틀린 거잖아. 맞잖아. 애 딸린 부부가 헤어지는 거하고 전혀 그런 거 없이 얘 만났다가 뭐 해서 다른 사람 만나는 개념이 뭐 이게 크게 죄가 되나? 그쵸? 다양한 연애. 젊어서 연애는 커서 미끄러져 된다. 아, 그래야 연애 잘할 거 아니야. 그 연애 한 번 안 했다고 하는 그 자랑 아니야. 그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 그 자기 그 좋게 안 봐, 요즘은. 옛날이나 뭐 어디 뭐 열려났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요즘은 그런 거 아니야. 요즘 젊은 애들한테 그런 거 시키면 안 돼. 그래서 어떤 그 내년에 무토는 그 이런 평관이 오면은 이 평관을 제화하는 제화 3법이 있잖아요. 제화 3법이 뭐냐 하면 식상, 그 다음에 이제 인성, 그 다음에 겁제조이. 그렇잖아. 예? 네? 예. 네. 그 식상이 이제 경신금이고요. 인성이 병정하고, 겁제가 키토조이. 그러니까 평관이 오면 저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요런 게 있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야. 에?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평관에 당할 확률이 많겠죠.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해결책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자, 무토가 있는데 경금이나 뭐 신금이 있다. 그러면 내년에 갑진년이 딱 오면 그 경신금 식상을 가진 무토 일간이 저 갑목을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니, 갑목이 어려운 거잖아. 어려운 거니까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겠죠? 어려움이 왔잖아. 극복할 도구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 무갑경 삼기네, 삼기. 내가 얘기했잖아. 무토에 갑목이 오면
경금 있는 사람은 이거 포크레인 자고 포크레인으로 나무 파가지고 심는 거요. 그러니까 무토 입장에 감목이 있으면 저거 이 무토에 심어야 되는데 이게 금이 없으면 겁나게 힘들다는 거지. 맨땅에 심어야 된다는 거잖아. 견적이 안 나오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아? 어. 무토가 갑목이 보면 저 갑목이 견적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견적 나오게 만드는 게 금이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예. 요런 게 있어요. 사주에 평관이 있는데 식신운이 오면 이런 건 뭐냐면 이 평관의 골칫거리를 걷어내버리는 거야. 여자 사주에 평관이 남자다 이거야. 식신운 오잖아요. 발로 차본다니까. 걷어내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평관이 있는데 식신이 오면 그 걷어내버리는 거야. 만약에 병 났잖아. 그거 도려내버리는 거야, 그냥 딱. 골치 아픈 거 떼내버리는 건데, 식신이 있는데 평관 운이 오는 거잖아. 그럼 맞서 싸우는 거죠. 틀리다고, 그게. 연애운이다라고 치면, 만약에 연애운이다라고 치면, 평관운에 식신운 오면, 이혼, 이래도 돼. 골치 아픈 인간 내가 때려쳤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오. 근데 그걸 역으로 내가 식신이 있고 평관이 있다 하면, 잘난 놈 내가 상대해가지고, 거시기 오는 거요. 아니면, 진상 왔는데 내가 이제 막아내는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이미 평관이 원국에 있으면 이미 골치 아픈 인간이 내 원국에 들어와 있는 거고. 그지? 네, 그럼 운에서 왔다는 거는 저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잖아. 도전해가지고 그거를 겪고 이러는 거는 이제 식상. 까지 끄면 뭐 군대 가면 뭐, 예? 그런 마인드가 있겠죠. 그 있는데 그렇게 오는 거니까 하나 더 오는 거지. 예. 그럼 일이 많아질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런 경우는 좀 오지랖이 될 수가 있어. 아, 요거만 해야 되는데 또 요게 왔잖아. 원래 식신제살들이 오지랖들이야. 잘못된 꼴을 못 봐. 그러니까 요거만 보고 계속 오고 있는데 평관이 또 왔어. 어떻게 돼? 또 저것도 또 허락할 거 아니야. 오지랖인 거잖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것도 옆에서 으쌰으쌰 하면 또 좋다고 달려가는 거 총대 매는 거야.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할 일 안 할 일. 아니 진짜 식신제살이 참 멋있고 그런 건데 정의로운 거잖아. 영웅인 거잖아. 자기가 영웅 심리를 발휘하는 건데 그 심으면 진상되는 거야. 허지도 안 해도 될 거를 가서 막 잡아 그것이 그런 거니까 얼마나 그 짜증나는 거냐고 그게. 아니 근데 세상에 이치가 그런 거라는 얘기야. 딱 봤는데 얘 보면 천불 나는 거야. 밥도 안 처먹고 이거 막으니까 밥 먹으라 그 말로 하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밥 해가지고 또 옆에 탁 해가지고 해놓고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랬잖아. 밥 차려놓고 인간 먹나 안 먹나 쳐다보고 앉아있는 그 식신제살이라고. 다른 사람이 보면 겁내 싸가지 없는 거잖아. 자식 입장에 맞잖아. 아, 어머니가 얼마나 그것이 정성 들여가지고 오는데 저건 먹을 생각도 얼마나 싸가지 없는 거요.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 그걸 계속 당한다고 생각해봐. 아침마다 밥 차려놓고 있잖아. 나 제일 지금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게 뭐냐면 아침이 잠 깨우는 거. 학교 갈 8시에 학교 만약에 간다고 하면 6시부터 깨와. 6시부터 재홍아 일어나라. 정인들은 그게 8시에 딱 갈 때다 하면 7시 반 정도에 딱 일어나서 뭐 해가지고 딱 8시에 출발한다 이런 감을 잘 잡아. 정인들은 그런 게 반복된 패턴이면 그러면 내가 7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6시부터 깨우면 돌아 안 돌아? 도는 거야.
그럼 그 누구 잘못이냐고. 그런 걸 오지랖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신 제사리. 정말 멋진 사람이고, 이제 환상적인 자식이다. 뭐 환상적인 나의 스승이다. 스승이다. 예? 식신 제사는 존경스러워야 되거든. 그 스승이. 예? 존경스러워야 되는데 스승이 뭐 좀 잘못하잖아. 그럼 그건 아닌데요, 스승님 이런다니까. 그건 고치셔야죠 이런다니까. 싸가지 없는 거지. 맞잖아. 아, 배우러 온 인간이 스승을 가르치려고 하면 되나? 그 자기도 모르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럼 식신제살한테 뭐라 하면 뭐라 해? 식신제살? 확 뒤집어지는 거지. 자기가 내가 언제 식신제살한테는 욕하면 안 돼. 무식상한테도 또 욕하면 안 돼. 왜 그런 줄 알아요? 무식상은 어떤 거냐면 자기가 안 그래도 낑낑대면서 뭔가 노력하려고 하는데 자기도 잘 안 되는데 너 왜 그거 잘 못해 해봐. 돌지 그거 안 그래? 근데 너 왜 그걸 잘 못해 일로 와봐 하면서 비켜봐 하면서 이제 도와주려고 한 말이거든. 그래도 승질난다니까. 맞잖아. 항상 이 사주명리는 아까 지금 얘기하잖아. 뭐 평관이 있는데 식신이 온 경우하고 식신이 있는데 평관이 온 항상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 일률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아닌가? 얘가 이런 성질이 가지고 있으면 이 성질 때문에 얘가 어떤 마음이 들겠고 얘가 어떤 반응을 하면 얘는 또 어떻게 하겠다. 이 상호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객관적이 되는 거예요. 얘 한 말만 들어놓고 얘가 억울하다고 한다고 해가지고 얘 편을 들면 안 되지. 이거는 해결사를 한다. 그러니까 일이 많아질 수 있겠죠. 그렇잖아. 포크레인 들고 있으니까 계속 해야 되잖아요. 여기 가서도 요거 해달라고, 여기 가서도 요거 해달라고 할 일이 많아진다 이런 거지. 할 일이 많아지니까 어떤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것도 되고 대신 바빠지니까 힘들어지는 것도 되는 거잖아. 아니 포크레인 기사가 산에 맨날 가가지고 그 포크레인 작업해서 한다고 생각해봐. 돈은 벌겠지만 어떻게 돼? 쉴 수가 없지. 쉬지 잘 못하는 거지. 맞잖아. 자, 금 있는데 저 평관 들어왔는데 나 몰라라 쉴 수 있나? 못 쉰다, 이런 거지.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받아들이는 거잖아. 그죠?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야. 평관을 받아들이는 거라.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 새마을 운동 한다 하면. 나와세요 하면 어떻게? 아, 이건 국가를 위해서 내가 봉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제 오행으로 봐서도 이게 정화하고 갑목이 있으면 이게 조합이 맞는 거고, 요거하고 요거는 이게 적당히 하는 거잖아. 자, 살인상생이잖아. 살인상생이면서 이 정화로 정인으로 살인상생하는 거는 뭔가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편인 병화로 살인상생하는 거는 적당히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평관 정인하고 평관 편인하고 좀 틀리다는 얘기요. 항상 정인은 그 관성을 사랑해. 아, 믿어. 뭐 100% 믿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90% 믿는다고 치면 편인은 이게 한 70%밖에 안 믿어요. 그런 감도로 생각을 하라고, 그 관을. 그러니까 그 관성이 시키는 일을 내가 하면서도 이게 진짜로 저 인간이 진짜로 그런 그 국가를 생각하고 나라에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나 하면서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따르는 거고, 정화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을 또 설득시키는 역할까지 해요. 이 정화들은, 저 정인들은. 근데 편인들은 딱 하면서도 뭔가 찝찝 보면, 하면서 적당히 하는 거야, 적당히. 그런 게 있어요. 그거에 올인하진 않는다.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어. 또 편인평관들이 또 하나, 내 마음에 꽂혀불면 또 그거에 그냥 확 그냥 가버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국자들 있잖아요, 애국자들. 애국자들은 편인, 아니 저 편관 정인이 애국자가 아니야. 편관 편인이 애국자지. 그거 이해하려나? 왜 편관 편인이 애국자지? 일제시대 때는 편관 편인이 그런 마음이 든다고. 그러니까 힘들잖아. 힘든 거에서 벗어나야만 난다 하면 편관 편인들은 목숨 건다니까. 근데 편관 정인은 안 그래. 어쨌든 요건 짝이 되니까 요거하고 친한 패턴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을목하고 짝이 되는 거니까 요거 한 단계 더 생각하는 거지. 요렇게. 예. 그런 게 이제 편인의 상생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이거는 좋은 거요. 이건 내가 도와주려고 내가 그 편관을 극복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힘든 게 왔는데 누가 와서 탁 그걸 막아주는 거거든.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동료라든지, 그러니까 기토가 있는 사람들은 그 내가 이제 이 양인납살, 사주의 양인납살이 된 사주들, 양간일주들이 그렇잖아요. 뭐 경금은 어떤 거예요? 신금하고 병신합돼 가지고 되는 거고, 무토는 기토하고 갑기합돼서 이제 하는 거고, 그 양간의 양인납살 이런 거는 물론 이제 그 궁성도 봐야 되겠지만이, 궁성에 만약 이게 자식 자리다 하면 진짜 자식이 좀 도와준다니까 힘들 때. 네? 연월에 그렇게 돼 있다 하면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근데 반드시 사건이 터져요. 평관이 있으니까 사건이 터지겠지. 터져야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사주에 없는데 이제 아니 기토가 있는데 평관이 없다가 뭐 기토가 뭐 월간에 있다. 그러면 월간에 있다 오면 그 거의 형제일 가능성이 많잖아. 친구도 되지만. 내년에 감옥에 탁 들어오면 걔가 역할을 한다니까. 어떤 패턴으로든 역할을 해요. 옛날에 이 감옥이 을, 이거 우리 친구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에? 이게 월이야, 월리. 이게 큰형이란 말이야. 얘 입장에서. 월지가 부모 자리잖아요. 부모 자리에 겁재가 있으니까 이게 큰형이라고. 그 얘네 집안이 교육자 집안이야. 잘 살았어. 근데 이 큰형이 뭐 그 병원 그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집에 그 부모님 건물 다 담보 잡히고 얘 거지까지 다 담보 잡혀가지고 이제 망해본 거야. 그런 거예요, 이게. 골치 아픈 거 아니야. 얘가 이걸 관리하는 거 아니야. 이 감목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재성을. 그죠? 뭐 평생 이러다가, 이게 이제, 경인년. 2010년도. 기축년에 완전히 망가진 거야, 얘 때문에. 그래가지고, 버스 토큰 날아 들고 서울에 살다가 이제 제주도로 내려간 거지. 기축년이요, 그게. 2009년도. 그래서 내려가고 가서 이제 맨 땅에서 이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한 거지. 그래서 경인년이 딱 되니까 이게 을경합을 딱 하는 거야.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형님이 죽었어. 죽었는데 그나마 뭘 해가지고 남겨놓은 게 있었어.
그거하고 얘는 그 이게 그 형제도 되고 친구도 될 수 있잖아. 그렇지? 동문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동창들이 지금 다 좀 그 당시에 정치 쪽으로 좀 이렇게 끝발이 있었던 애들이 많단 말이야. 그건 내가 밝히지 못하겠는데. 그런 애한테 붙어가지고 그런 사업 따먹는 거야. 그래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란 말이야. 이게 양인합살이라는 거지. 이해돼요? 그게 누구 도움이 큰 거야? 골치 아팠던 형이 도와주고, 친구가 그 권력을, 여기 우리 원숭이 띠잖아. 이게 여기서 올라온 거란 말이야. 합해준 거란 말이야. 합사시켜준 거니까. 그런 관의 혜택을 입은 어떤 사업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토도 이제 기토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이제 그 궁성에 대한 해석을 하고, 이게, 올해, 내년에 갑목이 오면, 더더군다나 이런 거지. 무토가 있고, 뭐, 이게 인묘진월이다. 이건 월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갑진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이런 거는 딱 그 사회적인 용신의 개념이란 말이야. 그럼 그런 현상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지. 일어나는데 이것을 합하는 인자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보고 이 궁성에서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야. 이렇게 또 나타난다 하면 또 이런 사람들 또 눈이 빠지게 또 그런 것도 씻어서 본다 또. 아, 그런 거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럼 평상시에 뭐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연락이 오거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겠죠. 근데 보통 이게 생각지도 않게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내가 만약에 백수다 하면 누가 일로 해가지고, 그, 뭐, 어디 통에 통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와서 일해봐라. 뭐, 이런 것도 있다니까. 어떻든 어떤 비겁의 제안이라든지, 주변에, 그게 인덕도 되는 거잖아. 우리가 크게 놓고 보면, 그, 아, 나 인덕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여러분. 희한하게 힘든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주 자체에 뭐, 이런 글자가 있으면, 이게 인덕이야. 우리 망경암 스님이 이거잖아, 이렇잖아, 이게. 예? 이래요. 이게 사오미 인성 방압을 짰잖아. 이러면서 이런 게 있다고. 이게 있는 거, 이렇잖아. 이게 다 복이요. 근데 나는 직빠지게 고생했다, 이거야. 자기는 정말 엄청나게 고생했다. 그 천 몇 평짜리를 진짜 자기 손으로 다 개발한 거야. 손으로 했겠죠? 포크레인으로 했어? 손으로 이렇게 임묘진해가지고 진짜 고생한 거잖아. 여러분, 이런 게 안 보여? 정말 가봐. 막 그냥 그 뒷산 가봐. 손으로 일일이 갑기압 만든 거야, 완전히. 그러면서도 이 갑기압이 무슨 도움이냐 하면 구청에서 도와주고. 매년 몇 억씩 와가지고 막 도와줘. 그냥 사람은 자기 고생한 것만 생각, 도움 받는 건 잘 생각 안 해요. 무식상이라서 더 그래. 아이, 나 우리 망해야지. 근데 아니, 나 있는 그대로 다 보이니까. 자기는 뭐요? 맨날 땅 파는 사람이잖아. 목탁 치는 사람이 아니면 맨날 땅 파는 사람이잖아. 이해되죠? 여긴 뭐 그냥 줄 선 거 아니야. 신도들이 연월 인성은 손님 고객이라고 했지. 그 고객 그 신도들 중에 또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구청 직원들이 다 신도야. 여러분 그런 거요, 그런 거.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그건 이거고 나만 봤을 때는 나는 어떤 사람? 고생 많이 하는 사람. 우리 무토가 이거 보면 그 생각할 거 아니오.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라. 무식상은 또 그게 더 심해요.
이거 아까 식상 있는 이거 오면 아 괜찮아요 이랬다니까. 근데 무식상이면 어떻게 돼? 아이고 힘든데 잘 됐네요 이러는 거 아니야. 잘 오셨어요 막 이럴 거 아니야. 아이고 이제 나 한숨 쉬네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게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다. 생각. 그 내년에 그거는 이제 자 갑목 을목을 안 했죠. 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계수 임수. 이거는 뭐냐면 자 무토가 갑목이 있다면 편관이 있는데 또 편관이 온 거죠. 그냥 원 플러스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내가 지금 힘들게 이러고 있는데, 자, 작년 같은 경우는 개수가 왔잖아. 아, 올해, 이게 개묘년이다 하면, 어떤 거야? 재생살로 힘들었던 거잖아. 갑목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내년은? 이게 없는 거죠? 재생살은 안 되겠죠? 그냥 살이 겹친 거잖아. 재생살하고 살이 그냥 겹친 거하고는 또 틀려. 어떻게 틀릴까? 아니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뭐 이게 갑목이다 하면 그 뭐 좋게 이거 재생살은 물 먹은 갑목이고 더 무거운 거야. 그러니까 관적인 어떤 힘든 것도 있지만 금전적인 힘든 거라든지 요게 엮여서 온 거야 더불어. 그런 건데 개수가 없이 내년에 그냥 갑목이 오면 그냥 갑목에 그냥 또 갑목이 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올해 막 돈 문제 뭐 일 문제 해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다가 내년 딱 되니까 어떤 게 돈 문제는 조금 낮아졌는데 기존 일 문제에 또 다른 일 문제가 나타났다 뭐 이런 개념인 거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을목만 있는 사람은 올해 재생관을 받은 거거든. 재생관을 받았는데 갑목이 들어오면 관살론잡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런 감도가 있어요. 운의 감도가. 그러니까 그걸 굳이 막 디테일하게 뭐 해석할 사람은 그런 감도로 이제 해석을 하고, 관성이 있는데 또 관성이 온 거야. 그럼 일거리가 더 많아지는 거야. 내가 귀찮은 거다.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새마을 운동 개념이라고. 내가 이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또 다른 일이 또 생겨 또 돈 안 되고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 같은 게 생기는 거지. 우리 남자 입장에서는 직장 열심히 다니는데 예비군 훈련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편인이 만약에 있으면 그 예비군 훈련을 빙자해서 또 그걸 관의 이익을 또 뜯어먹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 그 여기까지는 그냥 힘든 거를 그냥 버티는 개념. 갑이 있는 사람은 뭐 올해도 힘들었으니까 내년도 어떤 힘든 일이 있으니까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났으니까 면역이 될 거고 을이 있는데 갑이 오면 조금 골치 아픈 일이 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문제는 이게 딱 이거야 이거 자 무토가 무토 설명 안 했구나. 무토라는 거는 뭐 내가 무토가 있고 여기 또 무토가 있고 이거 있으면은 뭐 동지 같은 거잖아. 일을 덜어내는 것 같은 거잖아. 만약에 군대다 하면 어떤 거예요? 나 혼자 고생바가지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고생하는 거잖아. 뭐 그런 거지. 동료에 오히려 비겁을 맞잖아요. 군대 동기를 얻는 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니까. 같이 고생하는 거니까. 뭐 그런 거고. 임계수는 이게 사주에 무토가 있는데 임계수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어져 온 거 아니야. 이민, 계묘, 갑진년, 내년. 이게 이어져 온 거니까, 요게, 이제 올해까지도 이제 이런 패턴에서는 좀, 살 기운이 있는데, 요런 시기에 뭔가 재생살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면 내년에 터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지금
작년하고 올해 그 재생산적인 힘든 거, 힘든 상황이다 하면 빨리 정리를 하거나 해야 돼. 이게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질 수 있어. 만약에 가게를 한다. 돈 나갈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지. 근데 이런 시기에 확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건 절대 금물이야. 예. 그런 거야. 그리고 이런 게 들어와 버리면 금전적으로 나갈 일들이 많은 상황이 되면 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걸 땜빵 시키려고. 그잖아, 사람이. 안 그래? 본전 생각해가지고 그 땜빵 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런 지지에 양인이 있거나 이렇게 픽업이 같이 있으면 뭐 어떤 투자라든지 투기라든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수가 많은데 내년에 저 갑목이 있으면 무리한 확장, 투자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그 다음에 애정적으로도 좋을 일이 없겠죠. 기대 이런 거야. 예. 그러니까 내년에 제일 골치 아픈 사주들이 이게 수가 많은 사주일 수 있다. 그런 거지.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재극인 되면 그게 더 심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냥 재극인 안 되면 그냥 뭐 버티기 한 판으로 가라. 왜 그러냐? 이 수 있는 사람들은 지지로 뭐 이제 월별 강의도 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 이게 있는 사람들은 갑진년은 어떻든 봄에서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시기가 요 시기만 잘 넘기면 화로 가는 거야. 여름으로. 예. 그러니까 수가 있는 사람들의 어떤 월이 겨울생이라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화운이 조후운이 되니까 내년에 잘 조심하고 좀 잘만 넘기면 이제 고진감내하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